안녕하세요. 디스어셈블리입니다.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린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앞으로는 제가 이제 분해를 진행을 하면서 분해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운동에 대한 특이점들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저의 작품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볼까 합니다. 이번에 분해한 제품은 나이키 에어맥스 2090 EOI 제품입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에어맥스 90을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분해하면서 신발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그좀 비슷한 시리즈인 에어맥스 2090 EOI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존의 나이키 제품들의 분해를 진행을 할때 보여줬던 특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. 원래 그 열이랑 아세톤을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나이키 제품들은 뭐 특별한 게 없이 잘 분해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유독 이 제품은 이제 밑창 부분이 분해하는 데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꽤나 애를 먹었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 에어맥스 2090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신발끈 부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. 기존 운동화랑은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했었고 그 외에 조금 단점이 될수 있다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 바로 뒤꿈치가 닿는 부분인데 다른 뭐 에어맥스 시리즈랑은 틀리게 귀 쪽이 부드럽긴 한데 보풀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진행한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제로 운동화를 분해를 하는데 한 5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. 원래는 제가 이제 밑창을 좀 보여드리는데 그 요번 같은 경우에는 깔창 자체가 좀 이쁘게 디자인이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운동화를 분해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액자들이 있는데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쇼츠를 이용을 해서 제가 새로운 신발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신발의 모습들 이런 거를 좀 오픈을 하고요. 조만간에 그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액자들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